물이 이렇게 나왔어? 똥 닦았어? 똥물이 다시 들어오잖아. 똥물이 어디로 가? 날라가? 안녕하세요. 즐거운 추석이 끝났다네. 저 얼굴 지금 엄청 맨날 계속 먹고 있어. 우와. 잘 골라줘. 우와. 그래서 아주머니도 나눠드리고 강아지도 맨날 먹고 나도 먹고 아빠 회사에도 나눠주고. 이사요? 이사 안 갈 수도 있어. 지금 환전을 못한 지 좀 돼가지고. 환전해도 전세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전세값이 없어. 최소 3억이에요 최소. 최소가 3억인데 좀 마음에 들라 하면 막 3억 5천 4억 이러니까. 오늘 의상? 왜? 너무 섹시한가? 이만큼만 봐줘도 정신을 못 차리는데 비키니 입으면 선생님들 기절해갖고 아무도 내 방송 못 볼까봐 비키니 방송 못하고 있어. 선생님들 지금 난리 벌썩 요들 벌써. 언니 신청곡 불러주세요. 래셔 기호 피움과 파리넬리 울게 하소서 불러주세요. 아 네 바로 불러드릴게요. 파리넬리의 울게 하소서는 아 나 진짜 집 양평 사시는 분들 전세 낼 생각이 있으시면 저한테 좀 연락 주세요. 저 이사 가야 되는데 저 여기서 1년 더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집에 불이 안 나와요. 집에 불이 안 나와요. 이거 여기다가 지금 스탠드 끼고 살아요. 선생님 샤워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후레쉬 키고 해요. 핸드폰 후레쉬 키고 샴푸 이거 이렇게 후레쉬 켜가지고 샴푸가 어딨나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고 굉장히 불쌍한 삶을 또 핸드폰도 사기 당해가지고 폴드 2로 사가지고 이거 방수가 안 돼가지고 샤워할 때 이건 되게 불편해요. 이건 물 담으면 안 돼가지고 이거 수건으로 이렇게 덮은 다음에 이렇게 자꾸 이사하고 싶어요. 다 이러고 산다고? 정말 다들 화장실에 불 안 나와서 손전등으로 샤워하면서 지내요? 진짜 나와보라 그래. 진짜 다 이러고 산다고? 그래? 가스레인지도 없고? 가스레인지도 없어가지고 이거 전기랑 이걸로 역지에서 물 얻어다가 쓴다고? 야 여기 왜 다 이사사들밖에 없어? 주유소 화장실 쓰고 있다고? 와 진짜 뽕쟁이들 야! 나보다 더 불쌍해? 이거 봐 나 이거 이길 사람 있어? 이거 봐 잠깐만 내 방에 불 안 나오니까 손전등으로 봐. 창문 이 상태로 써? 이거 안 보여 내 방 창문 안 보여? 나 저기 바람이 숭숭 새요 겨울에. 얼마 추운지 알아? 창문이 다 깨졌어. 너네도 이렇게 살아? 창문 밖에 이런 풍경 있어 너네도? 너네도 잠잘 때 침대에서 이런 느낌 나오냐고. 이거 바람 불면 펄럭펄럭 거리면서 얼마나 으시스러운지 알아? 아 여기가 생각보다 가까워요 서울이랑. 판교 30분 만에 가니까. 제 회사가 판교에 있고 아프리카 본사도 삼성동인데 삼성동은 4, 50분 만에 가니까. 천안에 있을 때는 한 2시간 넘게 걸렸잖아. 지금 매니저님이 없잖아요. 옛날에 있었으니까 뭐 운전을 해주시니까 그런 건 괜찮은데 지금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려다 보니까 너무 먼 데로 가면은 스케줄을 다 소화하기가 너무 힘들어. 아 저 회사 있어요. 저 법인이에요. 저 법인 이름 궁금하신가요? 이비요. 조식회 사이비. 아 나 내 회사 이름 너무 마음에 들어. 주식회 사이비. 무조건 법인은 앞에 주식회사 붙잖아. 그걸 이용한 언어 유희로 완전 파격적이야. 이비. 근데 이비가 그냥 한국말로 이비 하면은 아무 뜻이 없어 보이지만 이랑 비를 썼어요. 엔터테이너 브로드캐스팅 이런 느낌으로. 네, 그런 약자 대충 넣은 거예요. 대표가 나예요. 감사가 엄마고 두 명만 있으면 법인 차릴 수 있어가지고 이번에 추석 보너스도 나왔어요 회사에서. 나 사장이니까 추석 보너스 나 받았어요. 감사는 안 줘도 된대. 나만 취업 조건이요? 없어. 안 받아 지금. 직원 안 뽑아요. 저희 직원도 다 프리랜서로 뽑아놔가지고. 네, 편집자님 다 프리랜서예요. 아무것도 안 해줘요. 뭐야 얘.
법인 세금 엄청 내요. 어우, 개인 사업자가 더 많이 내도 되네. 1년 지나면 법인 대출 나오니 그걸로 법인 명의로 집 사는 거. 생각은 없어가지고. 나 도화살이 아니고 그 뭐냐? 옮겨살이 있는데. 옮겨살? 아, 연만살. 연만살 있는데 집 사면 거기에 묶여있어야 되는데 너무 싫을 것 같아. 옆구리살 누구냐? 진짜 걸라 홀라볼래? 화장실 불 안 들어오면 힘드시겠어요? 아, 아니요. 저 귀신 같은 거 안 무서워해가지고 저 불 끄고 똥 싸요. 근데 그 똥 닦기가 좀 힘든데 똥 닦을 때는 그 어차피 1차로 휴지로 좀 하고 2차로 물로 하면 돼가지고 네, 괜찮았어요. 아, 비대요? 비대가 싫은 게 뭔지 알아? 나 비대 나. 또 비대 처음 나왔을 때 와 이거 진짜 신세계다 하면서 바로 비대 설치한 집이 우리 집이거든요. 난 어디 가서 비대 절대 안 쓰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비대가 어떻게 생겼어? 이런 데서 이제 카오기 같은 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물이 그냥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물이 이렇게 나오고 봐봐 다 좋아. 근데 여기서 물이 이렇게 나왔어. 똥 닦았어. 똥 물이 다시 들어오잖아. 맞아 안 맞아? 똥 물이 어디로 가? 날라가? 똥그 닦은 똥물이 다시 여기 붙지? 다시 붙어 안 붙어? 아무리 자동 청소 기능 있다고 해도 나 기계 못 믿어. 기계가 지 혼자서 물 자동으로 한다 해도 나 못 믿어. 기계 자동 청소 아무리 깨끗하다 해도 진짜 완전 급똥 중에도 진흙똥 끈적끈적한 철푸덕똥은 자동 청소를 안 닦으면 어떡할 건데. 남의 똥물 내 엉덩이에 또 묻히는 거잖아. 나 그거 참을 수 없어. 비누로 자동 세척하는 것도 아니고 그 어차피 화장실에서 나오는 변기물로 그냥 지들끼리 자동 세척한다고 하지만 그 남의 똥이 묻었을지 어떻게 아냐고요. 난 그래서 안 써. 똥 찌꺼기가 있을 수도 있다고 그 노즐에. 아무리 가족이라도 똥이야 똥. 남의 똥은 똥이야. 그래서 난 사옥 있어. 비대 때려간다고? 이제 앞으로 비대 못 쓸걸? 내 얘기 들은 사람들. 백화점이나 이런 데 비대 있잖아요. 그게 제일 위험한 짓이야. 통풍을 몇 개를 거쳤을지 몰라. 그런 것들 또 싸구려 달아가지고 자동 세척 기능 없어. 선생님 조심하세요. 저녁 시간에 어머 죄송해요. 아니 선생님들 내가 이거 얘기 안 했으면 맨날 비대 똥물 묻혀 다닐 거 아니야. 그러면서 깨끗한 줄 알까 봐 얘기해 준 거예요. 나간다고? 알았어 이제 얘기 안 해줄게. 아 난 선생님들 건강하라고. 저는 비대 사용하고 늘 확인했는데 그런 거 없던데요? 와 똥가루가 뭐 눈에 보이는 똥가루만 똥가루입니까? 안 보여도 똥가루는 똥가루예요. 선생님 내가 이 말까지 안 하려 했는데 그 변기 물이 어디까지 튀나 해봤어. 거기에다가 약품을 타가지고 물을 내렸을 때 물이 어디까지 튀나 해봤는데 천장이고 샤워기고 너무 화장실을 다 튀... 물방울이 3만 몇천 개가 튄대요. 물 한 번 내리고. 그래서 가끔 똥 싸고 내릴 때 나 똥 얼마큼 싼데 이렇게 얼굴 들이밀고 물 내리는 사람 있잖아. 여기! 여기! 똥! 미스! 이제 그만. 나 잘래. 아니 나 똥 싸러 갈래. 오늘도 제 유용한 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요 이거 말고도 생활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다음 방송에서도 좀 풀어드릴게요. 오늘은 입을 막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얘기를 못 해드리겠다. 가라고요? 네, 내일 봬요. 뿅. 똥 내난다.